자, 헤드폰 쓰시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당첨자는요, 민호 씨입니다. 민호 씨. 6886님,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읽어드릴게요. 지금 민호 씨 빵터졌거든요. 장난 아니야, 저 이거. 이경미라고 해요. 민호 씨라고 그 사귀는 사이인데 다른 그룹 스타일리스트로 취직해서 너무 바빠서 민호 씨가 매달리는 상황이에요. 아, 여자친구인데 엑소 그룹의 스타일리스트로 취직이 돼서 어? 너무 바쁘게 지내는 이럴 거야. 수가.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아이돌 그룹 스타일리스트인데 장난 아니에요. 스타일리스트계에 너무 아름다운 그녀예요. 자, 아우, 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네. 굉장히 질투심을. 네. 어? 자기야, 나야. 여보세요? 근데 왜 전화했어? 종미야, 어디야? 왜 이렇게 나 지금 너무 바빠? 바빠서 이따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아, 우리 통화 못한 지 벌써 일주일째야. 근데 정말 너가 너무 요새 바빠. 요새 엑소 컴백 준비하는 거 알잖아. 그냥 일안 하면 안 돼? 너 어떻게 일을 안 해? 내가 할게. 너 하자. 어떻게 그래? 그 오빠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먹여 살릴게. 일하지 마. 어떻게 먹여? 오빠 지금 너무 유명한 아이돌이잖아. 어떻게 나를, 자기야, 오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려? 자기야, 너내 거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분 문자는요, 6272님, 강예지 씨인데요. 네. 본인이 우리 이수만 사장님 있잖아요. 이수만 사장님의 딸인 걸 숨기다 들킨 이럴 상황이요. 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황인데, 아이고. 사귄 지한 100일 됐어요. 근데 들켰어. 100일. 네, 들켰어요. 우리 샤이니 태민 씨의 사장님이시죠. 이수만 사장님이 딸인 거를 숨겨왔다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태민 씨랑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해요. 태민이. 자, 전화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뭐해?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집에 있어. 아, 그래? 아까 할말 있다 그랬잖아. 뭐야, 그거? 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진짜 미안한데. 왜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래? 자기 소속사 사장님 있잖아. 내가 사실 그분의 둘째 딸이야. 지금 미안해. 무슨 많이 말 하는 거야? 놀랐지? 나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 건지. 미안. 근데 알면 예지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알면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 숨겨서 많이 화났어? 예지 씨, 난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결혼할래요? 네. 이렇게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자, 예지 씨가 책임을 지는 걸로 마무리를.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635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전 지원이에요. 종현 오빠가 저 만나자고 해놓고, 친구가 군대 휴가 나왔다고 저 놓고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내 남자친구 왜 이럴까요? 오빠, 저 빨리 풀어줘요. 너 진짜 화 많이 났어요. 오빠 이러지 마. 빨리 전화해. 장난 아니다. 여자분 와, 많이 진짜 삐졌어. 삐졌다. 야, 진짜 삐졌어. 진짜 심하게 삐졌어. 빨리 전화해야겠다. 큰일 났다. 야, 이거 화냈으면 좋겠다. 받자마자. 야, 공대에서 진짜 삐진 거야. 문자 왔다. 문자 왔다. 만나자고 해놓고. 오빠 그러니까. 점점점 왔다. 오빠 네. 점점점. 자, 가볼게요. 자, 들어온다. 딸랄랄랄랑 촤닥.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제 취직. 이제 그런 거야. 내 너무 긴장이나 막. 어떡하지? 야, 민호 어떻게 해? 아서야. 나 어떻게 해?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 좀 잘하면 좀왜 그랬어? 여보세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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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아니, 자기야. 아니, 얘기 좀 들어봐. 자기야. 내 내가 친구가. 얼마나 오늘 기대했는지 알잖아. 자기야, 미안해. 잠깐만. 자기 어디야? 자기야, 자기야. 아, 집이야? 집이지. 나 집이야? 화장도 다 하고 기다리고 아, 정말로? 아, 있었는데. 진짜로? 자기야, 집. 자기야, 집이 어디? 자기 미워. 자기야, 어떡하지? 자기야, 지금. 자기야, 집이지, 지금 집이지. 나 지금 친구 만났어. 만나서 이제, 자기한테 미안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지금 가고 있거든? 이미
4시간 동안 친구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친구가 늦게 왔어. 지금 휴가가 늦게 나왔어. 아, 그게 문제가. 나는 이미 옷도 다 입고 3시간 동안 화장도 다 했는데. 정말 자기야, 내가 뭐 해주면 풀릴까? 응, 자기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름 붙여서 말해주면. 지원아, 사랑해. 아, 풀렸니? 아니, 안 풀려. 아직 안 풀렸어. 사랑해, 지원아. 풀어줘. 풀렸니? 아, 진짜 내 성은 박이야. 이 박까지 해서 불러줘. 박지원아. 응, 뭐야, 그게. 사랑해. 좀 풀렸어. 아, 좀 풀렸어? 그럼 나 놀러 갈게. 어? 나 놀러 가도 돼? 응, 갔다. 야, 바로 풀린다. 와, 야, 중현 씨가 이게 참 로맨틱 가이에요.